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보물찾기요? 어유, 참, 참 정겨워요. 새로운 아이들. 예, 이렇게 매대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외갓집 다육이라고 하는 매장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다남다육을 알았대요? 물어봤습니다. 거꾸로. 다른 매장은 제가 소개받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제가, 아니, 다남다육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농장에, 이제 저희는 농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매장에 촬영을 하지만 농장주 사장님들도 많이 아세요. 그래서 농장에서 어머 저기 유튜브 하는 다남다육을 몰라? 이렇게 하고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농장주 사장님 보고 계시죠? 소개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자, 어떻게요? 외갓집 다육이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해 있고 산 밑이고 맞은편에는 멋진 예그절 사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꽃기 울어요. 멋진 동네에 제가 와서 예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됐고 지난 영상은 다 매진이죠.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마음 편하게 지난번에 세트를 이렇게 국민다육이 창하고 섞어서 하면서 고가드는 없는가 궁금하실까봐 예 이런 정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젊으신 분들 아유 우리는 저기 나이하고 상관없어 다육이가 뭐 그죠 자꾸 젊은 사람 나도 젊어 6학년밖에 안돼 그죠 예,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했다는 분이어서 생각이 깊고 또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 출시되는 신상품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내가 다남다육이 가장 좋아하는 시트리나. 시트리나. 어우, 세상에. 이름은 시트리나예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우, 분포함. 5만 원. 어머, 세상에.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트리나. 예, 사이즈요? 같게요. 자, 낮게 낮게여서 혹시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지난번에 본 아이들은 국민다육이의 중품보다 조금 큰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사이즈 봅니다. 아우 세상에 목대 봐봐.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몇 년? 예, 분포함에서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낮게 낮게 갑니다. 낮게 낮게. 한 개씩 한 개씩. 예, 지난번에 그 혹시 세트 구매하셨으면 내가 이거 추가하고 싶다 그래도 왜냐면 주말이어서 택배 안 나갔겠죠? 그건 한번더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스, 봉황, 철화. 철화가, 어머 세상에. 내가 한스는 저기 있는데, 한스 봉황? 분 포함해서. 여기 써있죠? 화분 포함 8만 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분도 보여줘. 사이즈도 보여줘? 잠시만요. 가죠. 자, 요 정도의 다육이 사이즈는 요렇고요. 화분 사이즈는 제가 볼때약20 정도 됩니다. 다육이는 20이 조금 안 되죠? 자, 분 포함해서 8만 원 받습니다. 한스, 봉황, 철화. 그리고 제가 깜놀할 아이들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세상에 7만 원인데 목대 한 번만 보셔요. 그 저희 키핑장에 옷이 언니들 여기 봐봐. 이렇게 예쁜 별처럼 예쁜 화이트 그린이를 7만 원. 맞죠? 어휴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별이 될 때까지는 횟수가 최소한 7, 8년 이상은 제가 봤을 때요. 제 소견입니다. 예, 요게 7만 원.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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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예, 7만 원. 괜찮았어요? 한몸 당연히 한몸이겠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키운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구매할 때나 화이트 그린이 7만 원짜리 구매하고 싶은데, 한몸이냐, 몇 년쯤 키웠냐, 이렇게 한번 더 여쭤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나이분 알아. 어디 건지. 근데 분 포함 8만 원이요? 뭐, 그럼 이거 사겠네. 어쩜 좋아. 어우, 차별해. 화이트 그린이 분 포함. 어우, 세상에. 어머, 선물 같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유튜브를 처음 다남다육을 통해서 소개하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한스봉황 철화, 그 다음에 얘. 시트리나 이 정도는 아마 그 선물 같은 가격일 것 같아요. 정말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값어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준다는 거는 다남다육 체면이 있지.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공짜로 줄순 없고 가격이라도 그쵸? 이렇게 키워서 화분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품어서 곱게 곱게 오랫동안 잘 보살펴준 아이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어휴 세상에,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외갓집 다육이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해 있네요. 아우, 산호동이 생각이 안 나고 아까 세트할 때, 그죠? 자,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글램핑크요? 오 세상에, 글램핑크도 이렇게 멋있어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엽을 보면 요 정도로 되면 정말 무거워서 어떻게 해요? 몸살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죠? 분포한 8만원 글램핑크. 아유, 분은 따로 가야지 어떻게 갈 거야. 아유 참 멋지네 분도.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 한숨 돌리면서 어떻게 갈 거냐면, 현재 단 한 번도 국내에 유통하지 않은 아이를 처음으로 여기 그 외갓집 다육이 사장님이 구경시켜준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 얘요? 어머, 요즘 SB 워너비가 엄청 나오던데, 얘는 워너비. 워너비라는 이름을 가진 창이고 군생이에요. 처음으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창을 농사 지어서 출시를 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상품 출하. 출시? 맞네, 두 개 다. 신상품 출시, 출하, 가격은 8만원. 워너비라고 합니다, 워너비. 어머, 나 그거 좋아하는데. 아우, 그 노래. SG 워너비? 아유, 참나. 너무 멋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임영이라는 창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우, 진짜. 멋져요. 자, 사진 찍었죠? 아, 결제하시면 돼요. 어디로? 외갓집 다육이에 문자로, 어머다, 그, 워너비, 맞아요. 8만원대 사고 싶다. 그러면, 계좌번호가, 오면은 당첨이고, 계좌번호가 안 오면, 맞아요. 계좌번호가 안 오면 당첨 아니에요. 어머, 꽃대가. 꽃대가 저기 핸드폰을 막 만지고.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는 마이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대단히 신상으로 출하하면서 빅 히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퀸. 사이즈요? 어머, 잠시만요. 어머, 사이즈 잴게요. 잠시만요. 자, 마이퀸 먼저 이렇게. 예, 사이즈 보셨죠? 예, 13, 4 정도 되죠? 키높이. 키는 몇 센치나 되냐? 한 7까지 다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워너비 봤죠? 자, 워너비는 약 20cm에 어우, 거의 다 가죠? 어머, 세상에, 얘는 내가 볼 때는 금기 같아. 금이라고 안 했죠? 어머, 세상에, 8만원 괜찮네. 어유, 다남이 호딱바나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어우, 세상에, 자, 요거요. 멋있어요? 감상 좀 잠시 하시겠습니다. 딱 봤었더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금이네. 변이가 다 왔네. 어머, 이름은 뭐디야? 뭐 닮았네. 아유,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준. 금. 10만원. 어우, 세상에. 글씨 아주 똑 떨어지네. 영어로 썼어, 내가. 그래서 영어로 쓰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읽을 수 있대. 준. 금. 10만원. 아이, 구독자님들 따라 해봐. 그래야 치매 안 걸린대. 자, 어우, 멋져요. 끝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소개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재 우리가 뿌리 없는 아이들 참 중국 시장에서 많이 옵니다. 사실이죠. 소개도 저도 많이 하고. 어차피 국내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 얘는, 어우, 수출해. 어머, 세상에. 그 주. 모두 다 주. 우리가 그 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주까지만 말하랬어요. 저 어딘지 알거든요. 주로 시작하는 창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창을 재배해서 이름을 지어서 출하를 하는 주. 응. 회사. 농장.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을 접하게 되면, 예, 여러 농장이 있습니다. 예, 네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고, 또, 몇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고, 막, 제가 거기를 밝히라고 했었을 때는 밝히는데, 정정당당히, 그렇게 하면 제가 주만 말하고 싶어요. 주. 거기서 나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구독자님은, 거기 거야? 어유,
잘 만드는 건데 그 집에 잘 만들어 창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브랜드 있는 농장 그렇게 하면 조금 아쉬운가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느 농장이라도 다 만들지만 꼭 이름을 붙여서 출하를 하는 그 농장. 예, 맞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얘는 8만 원, 얘는 8만 원. 자, 사이즈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어머 세상에, 얘기하니까 막 숙연해졌어요? 아유, 이거 안 어울려. 담아봐. 12cm 정도 되죠, 자, 키? 아유, 그럴 때도 있어야지. 자, 약 6cm 정도 되죠? 네, 제가 노란 잣대요. 예, 거기다 놓고 왔는데 이번 주에 못 가서 그래요. 다음 주에 꼭 가서 찾아올게요, 노란 잣대. 자, 그 다음에 얘요. 마왕 군생인데, 8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군생 아닌 애들도 만 원은 더 가. 얼굴 세봤더니 막 8개. 에이,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 외갓집 다육이 대표님이 어떻게 해요? 에이,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아유, 세상에. 나무야, 장사인데 어떡할게요. 자, 요렇게 12cm 정도 되고, 키가 상당히,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여섯, 일곱, 어머, 세상에, 이게 숨겨져 있어서, 얘, 아까 안 쉬었나 봐. 여덟 개라고 쉬었더만, 여기 하나 더 있네. 자. 사이즈 같습니다. 키 갑니다. 키. 네, 키이 정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왕 8만 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마왕 얼굴 하나짜리만 해도 얼마씩 요새 해잖아요. 뿔이 없는 것도 얼만데. 아우, 사실 이거 이 영상 보신 분은 수지맞았네. 그죠? 아유, 참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젤리에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젤리에본인지 지금 현재 유통하는 젤리에본이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거는 뭐다, 이름 없는 거는 뭐다 하잖아요. 젤리에본이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젤리에본이 가격은 8만 원. 사이즈요, 갑니다. 수량이 다 단품이에요. 자, 요 정도 되죠? 9에서 10 정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 6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젤리에보니는 현재 가장 저희 명품창? 에이,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고 가격이 조금 고가인 창 중에서 가장 인기 짱 좋은 젤리에보니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알아야지. 사지 않더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랑콤이요? 어머, 세상에, 내가 랑콤 알아요. 뿔이 없는 거 봐. 자, 5만 원이요? 자, 사이즈 갑니다. 자, 8.5 정도 되고, 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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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cm 정도. 아유, 멋져요? 끝내줘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예쁘게 키워내기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여기 여자 대표님이 애지중지 다 키운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슈퍼오션. 내가 깜짝 놀랐어. 슈퍼오션이 뭐 이렇게 생겼냐고. 슈퍼오션이 어떻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샘플로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슈퍼오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기가 무슨 얘가 슈퍼오션이냐. 근데 진짜 맞대요. 그러면 변이죠, 변이. 슈퍼오션 중에서 변이 5만 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슈퍼오션 중에서 얘는 호피 모양이 돼. 어머, 딱 강남 스타일. 어우, 진짜 이뻐요. 세상에. 그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멍이나 이렇게 호피나 이런 거는 빠질 수도 있고 또 더들 수도 있더라고요. 아까 이 랑콤도 살짝 피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빠질 수 있고 더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다육이 맘이지. 다남 다육이 호피 무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늬가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리고 다 알지. 모르는 누가. 슈퍼오션인데 호피 괜찮죠? 자, 사이즈 갑니다. 7만 원. 자, 얘는 이렇게 약 12cm 정도 되죠? 참 잘생겼다. 누가 데려갈까? 다람 살까?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에이, 참나. 구독자님, 다음 주에 왔을 때 있으면 제가 살게요. 자, 호피 7만 원. 내가 이것저것 많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마왕, 군생하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신제품이라고 하니까. 마유킨. 그쵸? 그 다음에 얘요. 워너비. 어머 세상에, 워너비. 자, 그 다음에 얘는 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급한 일로 어디 가시게. 자, 아이스 에이지 금.
예, 아이스에이지 금이요? 가격이요? 잠시만요. 어머, 가격을 안 써놨대.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참나. 자, 가격이 없어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요. 예, 에스메랄다. 예, 아유, 세상에, 10,000원 추가하래요? 그러면 얼만디 10,000원을 추가하래? 완전히, 예. 자연군생. 자, 잠시만요. 가격이 안 써놔서 제가, 아유, 자, 가격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죠. 에스메랄다 진짜 이쁘고, 작년에 에스메랄다가 한참 유행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있는 거, 예. 르노 어딘 금. 얼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유, 몇 개예요? 다섯 개 맞네. 7만 원. 그래서 제가 얘를 물어봤어요. 아니,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얘는 3만 원. 그랬더니 이름이 틀려요. 에이, 맞습니다. 구독자님, 얘는 마케베니아 금 3만 원, 얘는 르노어딘 금 7만 원. 에이, 맞죠? 예. 아유, 르노어딘 금과, 아니 그러면 네, 모를 수 있지. 에이, 마케베니아 금 3만 원. 자, 그 다음에 얘요. 에이, 그 블랙캐시미어 7만 원. 어우, 내가 작년에 그렇게 찾았더니 없더만 이 집에 있네. 블랙캐시미어요. 자, 사이즈 감지하셔요. 이렇게 가늠치 하셔요. 키가 엄청 술떡한, 예, 블랙캐시미어 7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좋은 거 있어요. 얘요. 엘크온 철화 쌩얼 같이 있죠. 쌩얼 하나. 어머, 세상에, 금만 나와봐라. 네가 돈이 얼마인데. 금 있나 볼까요? 어휴, 세상에. 엘콘 금이 요즘에 한창, 뭐, 888 금, 엘콘 금 나도 알아요. 사고 싶은데. 어우, 쌩얼 사갖고 금만 나와봐. 그죠? 얘는 4만 원. 어우, 혹시 적심하면 금 나오지 않을까요? 에이, 진짜. 어휴, 금덩이 왜 비싸? 금덩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그죠? 근데 사실은 적심하면 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배도 쉬운데 왜 비싸? 그죠? 네. 엘콘, 예, 철화죠? 철화. 철화라고 표현합니다. 4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보고. 끌레오, 어우, 세상에. 그리고, 어우, 어우. 그랬더니 20만 원, 25만 원, 5만 원. 에이, 예, 그니까, 우리도 맨날 뭐, 저렴한 것만, 저렴해요? 어유, 무슨 10,000원, 20,000원이 저렴해. 그죠? 어쨌든 이렇게 고가는 사실 저도 처음 봅니다. 아니, 이 크기에 이 정도 가격. 엄청, 우리는 이제 키핑장에 엄청 큰 애기들만, 큰 애기들만, 뭐 막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자, 끌레오라고 하고 가격은 20만 원이고요. 굉장히 귀한 종자라고 합니다. 자, 13 정도 되고, 자, 사이즈 높이요. 요거는, 예, 6 정도 되죠? 예. 어우, 한 번만 20만 원이니까 한 번만 더 봐요. 참 이쁘다.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끌레오 25만 원. 어우, 내가, 아니, 작은데 왜 비싸? 변이가 왔대요, 변이가. 어우, 세상에. 끌레오 25만 원. 혹시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저처럼 얼마 되지 않은 매니아님도 계시고, 더러는 오래돼서 어머, 내가 끌레오 찾았는데 가격이 맞네, 좋네, 내가 아는 가격보다, 이렇게 하시면 구매할 수 있고. 이제 우리도 이런 거죠. 아유, 그래, 요새 끌레오 내가 다람다육 채널에서 봤는데 한 십몇 센치 하면은 뭐 20만 원 하대, 이렇게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누가 돈 주고 사래, 구경만. 자, 끌레오 20만 원. 네, 하나는 25만 원은 변이가 왔답니다. 작은 아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 변이도 오고, 예, 그래서 얘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 궁금한 거 나도 다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조그만 게 왜 더 비싸?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에이, 얘는 쌩얼이고, 얘는, 예, 자구도 달려있지만 이미 변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편에 서서 다 궁금한 거 물어보지요? 자, 아까 얘 얼마라고 했는데 나 또 잊어먹었어. 캐시미어, 얘요.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아이가 얼마냐, 사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제스타, 오, 세상에. 참, 내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어우, 5만 원, 5만 원. 제스타 5만 원. 어우. 오, 제 색깔 멋있죠? 이렇다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이 목질은 덜 됐잖아요. 그러나, 아유, 세상에, 색깔 다, 제스타 이 색깔에 뿅반했다니까. 세 개 있어요, 세 개. 필요하신 분은, 예, 5만 원. 제스타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외갓집 다육이의 마지막으로, 요, 소인제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소인제금이 3만 원이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2만 원 정도 했어요.
맞잖아요. 요즘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3만 원이 맞아? 오, 잘못 쓴 거 아니야? 참나. 오, 사이즈 봐봐요. 얘는 또 여기 하나가 덤으로 있어서 한 몸인가? 한 몸은 아닌가? 한 몸인가? 참나. 어머 세상에, 얘네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 요만큼, 요만큼이, 이만큼, 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금 발현이 진짜 좋아요. 금 발현 이 정도면 정말 금 발현이 좋은 거예요. 예, 금 발현이 우리가 조금 아쉽다 하는 거는 예,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도 다 금 발현 좋다 좋다 합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 세상에 얘 봐봐 금이 얼마나 좋은지 봐봐. 예, 완전히 금의 분포도를 말해요. 예, 아유 산에서 막 밤나무 어머 세상에 끝내줘요. 얘는 그 대신 여기 이렇게 좋잖아요. 아유 참나 3만원이 맞대요. 잠시만요. 가격 확인해야지. 또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난 산 밑이라서 막 온갖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인제 금까지. 자 제가 예, 주소 전화번호는 예 설명란과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처음이니까 주소까지 올려드릴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죠. 그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에서 네, 아유 멋진 그 젊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멋진 부부분이서 예 맞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다육이 매장을 오픈했고. 가을에 오픈했대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다남다육과 만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멋진 아이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 앞으로도 좋은 상품 가격대 좋게 예, 소개 많이 할 것을 약속합니다.